아직 끝난 게 아니죠? 포트폴리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도착한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1308번 님께서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손실이 커서 당장 손절도 못하고 갖고는 있는데요.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안 오르는데 매수가까지 오기는 할까요? 종목들 전망 부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루니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45%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신규 상장했던 블루 엠텍 그리고 파워 로직스까지. 이렇게 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께 루닛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오늘 전화상담으로도 또 루닛이 들어왔거든요. 루닛에 네.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닛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따져본다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뭐 AI를 통해서 암 진단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좋은 뉴스들이 작년 한해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닛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실적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작년 한해 내내 뭐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출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거나 혹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갑자기 이제 높아진다라거나 그런 모습이 좀 없었는데 만약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된다고 라 하면 루닛의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는 저는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지금 나오지 않고 뭐 55,000원, 5만, 5만 원대고 5만 원대라는 가격대까지 깨고 내려가서 나오면 사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에게는 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많으셔서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드는데 반등 시의 일정 부분은 저는 꼭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고 정말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이제 봤을 때는 하단으로 이탈했었을 때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면 그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 깨질 때에는 그때도 단은 아마 손절 못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꼭 현금화라 하시는 전략을 고민을 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든 손절이든 신규 매수든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은 5만 원을 손절가로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블루엠텍은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공모가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5% 비중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난해 실적 기조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매출액이 최근 3년간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496억에서 771억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에는 1,138억까지 매출이 크게 좀 신장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다만 영업이익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의약품을 수탁해서 공급하는 이 여기서 여기 특화된 어떤 개발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이익으로 좀 작용한 효과는 좀 아니기 때문에 매출 유형, 외형 대비해서 이익률은 굉장히 좀 작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회사가 지금 보유한 이 플랫폼에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의료비대면에 대한 활성화본 여기에 관건은 의약품에 관련된 이 소비자 배송, 현재는 제약사로부터 의료기관까지에 대한 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블루엠텍이 향후에 이런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인을 소비자, 주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이 사업 역량을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달라져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보호수 현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 3월 12일부터 그리고 오는 어, 2024년도 뭐 2월부터 풀렸던 물량들이 좀 상당히 좀 많지만 아직 보호수 물량이 시장 유통되지 않은 이유가 공모가를좀 크게 하회하는 주가 흐름들 때문이지만 저는 실적 기조가 올해 1분기부터에 대한 매출 외형 성장들을 좀더 지속해서 좀 이어간다면 오버잉 이슈와는 좀 별개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구간의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보다는 1분기 실적을 한 번쯤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비중이 15%인데. 한 20%까지는 매수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워로젝스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미리 좀 전망을 들어보는데 모두 다 매도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좀 기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지금은 여기에서 초전도체 관련 얘기가 다. 시 나와서 8월 3일이죠. 그때 정도에 상승이 한번더 나타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시는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메시지, 메일 주소로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또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이어집니다 시초가 공략주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